대도님 혼자 살다 보면 안 무섭나요? 내가 진짜 무서웠던 내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. 정말 무서웠어. 진짜 그날은 너무 무서웠어. 아니 자고 있는데 얘가 단추가 갑자기 내 TV 보면서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. 근데 얘가 갑자기 소파에서 막 짖는 거야. 그래서 야 너 왜 그래? 그랬더니 한 점을 보면서 계속 짖는 거야. 아 그래가지고 나 얘 때문에 완전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,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. 어디다 지금 방송을 켜가지고 우리 집 주소를 채팅방에다 적어놓을까. 근데 그 생각도 했다니까. 방송 켜려고 그랬어. 방송 켜가지고 지금 우리 집 주소 빨리 불러드리고 불러드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연락이 없으면 119 대원분들한테 빨리 연락 좀 드리라고. 너무 무서웠어 얘 때문에. 얘가 막 짖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도둑이라도 왔나 싶어가지고 그 우리 집에 야구 빠따가 없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국자랑 이거 해가지고 딱 들고선 문 앞으로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가, 혹시라도 이제 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누가 집으로 침입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. 아 후라이팬은 너무 무겁잖아. 우리 집에 해피 그 후라이팬이라서 쇼핑몰에서 파는 거 있죠? 양면으로 쓸 수 있는 거 뚜껑 닫아가지고 뒤집어가지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거 할 수 있는 거라서 무겁단 말이야 그거. 그게 오히려 둔탁해가지고 공격할 때 힘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빠른 공격을 할 수 없어요. 치고 빠지기에는 국자가 최고지. 아 집에 골프채라도 하나 사놓으려고 그래가지고 골프채가 왔다라던데. 야구바타는 될 것도 아니래요. 하키채가 더 좋아요. 아니야 하키채 별로 안 좋아. 우리 집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집 복도가 있어요. 복도가 좁거든. 거기서 하키채같이 긴 무기를 들고 휘두른다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짓이지. 마치 긴 창을 들고선 골목길에서 적들을 상대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? 골프채도 더 긴데. 아 골프채는 이 날렵해가지고 쉽게 흔들 수가 있단 말이야. 하여튼 얘 때문에 너무 무서웠었어요. 아 걔가 갑자기 어느 한 점을 보고 막 짖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.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도 이 이불을 이렇게 뒤 이게 살짝 이렇게 이불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 몸을 감싼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. 뭔가 그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.